저도 처음 뵙는 분입니다. 네. 중학생 때는 외지인도 많이 오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민님을 기다려보셨구나. 제가 주민을 불러보니까 앞에 예쁜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이리로 만나보거라. 부끄러운 거구나. 괜찮다. 부사님 어디 가십니까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춰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아마 아닙니다. 어깨가 탈골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깨가 탈골되면 난이 되는 것이거늘. 지금 저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 기뻐한다면 이리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아니, 부사님 또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네, 저 커플들을 보니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이리로 모셔오도록 하라. 이리로 앉으시게. 이리로 앉으시지요. 참으로 보기 좋은 한상이로구나. 우리 한번 인사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영숙의 인상도 어떤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주렁주렁. 오늘 보아하니 내 그대의 남자친구의 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자, 앉았습니다. 아빠가 대표로 앉았어. 우리 아빠는 용감하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가? 친구는 아니겠어. 딸을 한번 앉아볼래? 아빠 옆에 앉아서 아빠 여기 앉으니까. 이보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궁금한가? 뭐가 궁금해? 이보자. 뭐가 궁금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중인구만. 돈은 안 가져오겠네. 멀리서 본 손금이 우리 수제자라는 것처럼 공부를 아주 잘할 것 같은 손금이로구나. 역시 나의 수제자로다. 어머니가 말했어. 역시 우리 한별이는 공부를 잘하게 생겼지요. 그래. 한별아, 어디 한번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느냐? 네. 자, 한번 이리 와 보거라.